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며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한 사람의 범죄로 그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당신을 찾는 이는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열망하는 이는 언제나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사람을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 태어나서 가장 넓은 장소에서 가장 다국적인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뒤편에 계시는 성모님이 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7년 5월 13일 처음으로 이곳에서 나타나셨고 매달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발현하셨고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쯤에서 아이들이 성모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루치아, 프란치스코 마르토, 히아친타 마르토 이 세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장소 참 신기하죠. 만약 필름을 10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장소는 이런 넓은 광장이 아니라 아마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숲풀과 초원 지역이었을 겁니다. 이 자리는 성모님이 발현하시겠다고 성모님이 정하신 자리였을까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모님을 만나겠다고 정해둔 자리였을까요? 정말 성모님이 정하셨을까요? 성모님이 정하셨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요 놈들 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성모님이 이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만남을 가지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아마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우리를 만나러 왔을 때, 이 아이들을 만나러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모님이 발현하기 전에 두 번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건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화에서 봤듯이 마을 사람들이 쟤네들은 거짓말쟁이에다가 허풍쟁이에다가 그런 아이들이야 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늘 그래왔듯이 이 자리에 와서 성모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양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자기들만의 비밀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은 늘 이곳에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셨고,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로 그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발현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천주교에서 공인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모님의 발현 기록들이 세상 곳곳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도 기원 후 수백 년 지난 이후에 전 세계에 가톨릭이 널리 퍼진 이후에 여러 곳에서 성모님이 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현의 특징은 굉장히 소수에게 처음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몇 명의 사람 혹은 단 한 명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성모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현에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결코 그 첫 만남의 대상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책임을 주기 위해서 성모님은 발현이라는 기적의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상 많은 곳에는 아직 가톨릭의 인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역사적인 현장과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발현은 그래서 개인적인 개인을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적이고 그 모두를 위한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정된 메신저들은 굉장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성모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메시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면 더 말을 잘하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겠지만은 오히려 성모님은 발현을 하실 때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만남을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준비를 시켜나가고 조금 더 큰 메시지, 조금 더 큰 메시지, 그리고 우리 세 명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들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더 큰 세상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기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다 이루어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또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함께 해준 그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고 이 큰 성과물들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여기에 멀리까지 세상 끝까지 와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하느님 혼자 절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이루실 때 항상 물어봅니다. 나를 믿느냐고.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은 힘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그 누군가 그냥 믿지는 않겠죠. 어떤 믿음을 준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게 되고 그리고 기적은 함께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될 수 있고 기적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사람, 어쩌면 딱 한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사실 두 명의 아이들은 일찍 하늘로 불러올려가셨고 오직 딱 한 사람의 아이만이 남아서 그 기적을 끝까지 펼쳐나갑니다. 그 딱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느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딱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괜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펼쳐 나가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떤 기적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는 평생을 함께 찾아 나가면서 기다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만의 발현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준비해온 그 기적들은 폭발적으로 펼쳐져 나가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담아두신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정말 좋은 때를 만나서 좋은 기회를 만나서 폭발적으로 펼쳐져 나가서 이 세상이 하느님의 기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멋진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봉헌성가 4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어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천사들이 흠숭하며 곤품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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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여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노래합시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 성가 151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의 장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도 성모님께서 짠하고 오늘 발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는 238번입니다.